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. 도심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. 어제 일부 지역에서 내린 기습 폭우로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.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, 많은 곳은 80mm가 넘겠고요.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지역에 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. 강릉과 청주,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.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낮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